양말 보통 양말 아니었네 여러분. 게임 하는 거 보니까 시청자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통 양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따 야 C급 했대 진짜로. 예, 이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하긴 했어. 내가 24승 5패 대나신다 그랬더니 긴장하셨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저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여러분들 약간은 더 여유 됐으네 그죠. 예. 느낌이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 이 양반 상당히 여유있게 게임을 하네 진지하게. 지려버리네. 여유가 있어 게임에. 골 때리네 이러면서 엠베랑 아무리까지. 와 이런 옷으로 들어온다고 과감하게. 잠시만요 여러분들. 야 잠시만 이게 잠시만요. 지금 이 상태인데 원팩토리 투탱 상태에서 여기 많이 막는 건 인정인데 와 이걸 오네. 트리플 만약에 빠르게 먹었으면 취소하라 그런 느낌으로 왔나보네. 아 보통 내기가 아닌데 깨만한 거 보니까. 이러면서 01업 아카데미까지 서포트. 야 보통이 아닌데 깨만한 게. 와 엣지가 장난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이러면서 사이렌트 버실리티 그러면서 투하몰이 2억. 와 이거는 야 이 양만 보통 엣지가 아니네 지금 게임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빌드 타이밍이나 대응하는 거나 이 엣지 자체가 장난 아니네 여러분들. 게임하는 거지 나 지금 보니까 지금. 와 이거 보통 양만이 아니었네. 보통 양만이 아니었는데 이때 제가 뭐 샬라샬라 그러면서 게임했잖아 그죠? 떨굴 때 잘라 그러니 그거 사실 그런 사실 아니네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어? 이 양반이 실력 자체가 배설 살리는 컨트롤 보소. 와 딸이야 이거 살라러 이런 펑 날러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었네 여러분. 리플로 지금 보니까 멀티 시야 다 잡아 여기 시야 다 잡아놨고 골 때리네 이거 맞고 팩토리 늘어난 타이밍 1 2 3 4 5 6 7 8 9. 야 심지도 그렇고 아 스레이도는 장난 아닌데 게임하는 게 지금 보니까 보통이 아니네. 야 디테일한 대비 봐라. 와 이 봐라 이거 이런 디테일한 대비 이런 거 와 이런 공사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리콜 대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리콜 대비. 1업 됐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테란 1업 되자마자 바로 3업 찍었네. 와 이거 보통 얘기 아니네 게임하는 거니까 지금. 보통 넣는 양말이었네. 거기다가 EMP 되는 타이밍 정확하게 리콜 막을 수 있는 타이밍에 이거 와 정확하게. 여러분들 물론 방금 그죠 여러분들. 물론 방금 리콜이 지금 정확히 150 되는 타이밍에 딱 떨어지긴 했지만 정확하게 그 이거 아비터 EMP가 되는 업그레이드 타이밍도 정확히 리콜 타이밍에 딱 되게끔 이렇게 여러분 했네요 지금 보니까. 야 나 골 때리네. 지려버리네. 와 이거 커맨드만 좀 날라갔어도 그죠? 예 상황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포컴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네 이 양반이. 길게 그렸네 게임을. 그냥 길게 그렸어 애시당초에. 게임을 어떻게 그렸느냐 여러분들. 이 테란이 이쪽 니가 많이 먹어라 이쪽 니가 많이 먹어라 내가 어차피 여기 먹고 200 채워서 여기 먹고 이거 여기 먹으면 내가 이긴다 이 마인드로 게임을 했네 여러분. 크게 그렸네 이미
지금. 어? 이미 이때. 와, 씨, 크게 그랬구나. 이미 보통 가락꾼 아니었네. 아이고야, 박찬범님께서 돌아오고 말았나? 우와! 아이고, 박찬범님 어이,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그 탱크 한 1킬당 그 1000원인가 그 미션 주셨던 분 맞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상황이 너무 긴박해가지고. 박찬범님 슈퍼 채팅 5만개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박찬범님께서 돌아오고 말한. 아, 감사합니다. 막말로. 아이씨. 아이고, 박찬범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황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 뭐 탱크 이거 한 마리 뭐 따고 이런 그런 이 상황이 아니었어. 이 친구가 EMP. 와, 씨. 입맛어. 와. 여러분, 이 양말 보통 양말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APM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지금 이 테란이 지금 이거 뭐고 몇 분이고 지금 16분도 지나가가지고 200 채우면서 지금 거의 풀업이거든. 3위어 풀업이잖아. 어? 풀업 찍자마자 바로 방금 바로 찍었네. 이 엣지도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200을 갖춘 상태에서 지금 APM 바라락 올라가는데 이게 넘버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테란도 넘버링 때문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시점에서 가니까 이 양반이 이제 1, 2, 3, 4 이거 지금 넘버링을 엄청나게 오지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갖춰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방 싸움이 빡센 거야. 제가 싸울 때. 어? 테라는 200, 200에서 이 넘버링 있잖아요. 1, 2번 탱크에 3, 4번 이거 넘버링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테라는 이제 초고수와 그 이제 그 이상의 고수로 나뉘는데. 야, EMP 대로 먹었다. 와! EMP 도망 맞았어. 우와, EMP. 이때 나름 잘 싸웠다 생각했거든요, 저도. 와! 나름 잘 펼쳐서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테란이 좀 더 잘 싸웠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솔직하게. 탱크 배치도 타이밍도 좋았고 EMP가 두 방 빠방 날린 게 너무 컸습니다. EMP 두 방 날린 게. 그것 때문에 하이템블로 마나도 날라갔고 아비도 마나까지 날라갔어요. 그러면서 센터를 장악을 하면서 커맨드 짓고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도 너무 좋네. 플레이가. 야, 딱 야 이거는 야. 아, 디펜시브. 야, 이건 너무 좋은데 플레이가. 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와중에 등장? 그러니까 이 양반도 여러분들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런 여유로 채팅을 친다 자체가, 그러면서 APM 저렇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보통 양반이 아니다. 여러분들 게임 보니까. 진짜로. 지려버리네. 와. 아, 여러분들 이게 좀 큰 것 같다.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좀 큰 거 아니었나? 이번 판에 시청자분들 이거 여러분들 1위 콜 방금 요거 여기다 아비타 한 마리 이거 숨어놨다가 떨구면서 여기 있는 분위기를 합니다가지고 요거 좀 컸던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여기 막혔거든. 입구가 막힌 상태인데 요거 먹었던 게 은근히 조금 컸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방금 게 요게 여기서 먹힌 게. 근데 이제 이게 먹혔더라도 테란이 이제 방어의 종족이니까 이때 내가 아비트리 그걸 먹였어야 되는데 마나가 덜 차 있었어. 그리고 거기다 또 EMP가 또 따라 붙고 있으니까 이거 먹이질 못했단 말이지. 그죠? 예. 맞아, 여러분들. 지금 이때 뭔가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때 시간 좀 테란 200 다시 채운 거 아니야, 솔직히. 맞죠? 이때 리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활성화 됐구나. 리콜 아 갔으면 졌네 여러분들. 예?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운이라는 거예요. 운. 이번 판도 여러분들 저한테 천운이 따랐어요. 진짜로 이거 만약에 떨어졌잖아요, 제가 졌습니다. 이거 여기 만약에 리콜이 만약에 방금 실패했는데 다행히 실패했는데 운으로 실패했는데 떨어졌으면은 폭사나가지고 제가 졌습니다. 제가 게임 졌어. 이번 판도 여러분 제가 운이 정말 많이 따랐어요. 운이 정말 많이 따랐어요. 예, 진짜로. 개오졌네. 이 양반 여러분 여유 봐라, 여러분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이태란 여러분들 여유 보세요. 여유. 여유야, 여유. 이거는 여유야, 여유. 시청자분들. 보통 양반 아니네, 여러분들. 여유 봐라, 여유. 와, 골 때리네, 여러분들. 맞아? 여유가 있네. 마인 다 박아놨고. 야, 이거 졸라 짜증나던데, 이거. 짱나더라고. 숨기 기울었어, 지금은. 지금 삼삼업이거든요, 테란.
테란 3탑업이고 지금은 승기 기울었습니다.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왠 줄 아세요? 여기가 늦게 먹은 자원이라서 보이시나요? 응. 여기가 늦게 먹은 자원이라서 늦게 떨어지거든 여러분들. 그죠? 응. 근데 저는 어때요? 응. 저는 이 친구보다 더 빨리 먹었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더 늦게 마릅니다 여러분들. 더 늦게 말라요. 내가 더 빨리 먹었잖아 여기를.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 그죠? 더 늦게 말라. 이 싸움이 진짜 중요했는데 이때도 잘 싸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EMP를 졸라 먹였네 지금 보니까. 진짜 잘 싸다 생각했는데 EMP를 졸라 먹였구나. 아 그래도 이거 올라간 거 컸다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인정? 이거 올라간 거 진짜 컸다. 이거 자원 복해기 하는 거 맞죠? 응. 그러다? 억울하다. 응. 아 역시 못 죽였구나 까비. 졸라 박세네 여러분들. 진짜 박세네. 이러면서 여기 리콜 또 떨어졌나 설마? 예? 그런 거야? 여기 리콜이 떨어졌나? 내가 안 본 사이에? 여러분들?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맞죠? 예. 여기 뭐 리콜 떨어졌나 보다 보니까. 뒤로 한번 볼까? 여러분들? 저기 왜 커맨드가 왜 달라오지? 아닌가? 다시. 코멘트가 왜 없냐? 아까 눈에 고쳤는데 안 고치고 터졌나? 혹시? 어? 잠시만 설마? 설마? 야 이게 설마 자동으로 터졌다고? 자연사했다고? 자연사? 야 설마 자연사? 야 자연사? 야 자연사야? 야 자연사? 어? 네? 와 자연사였구나. 내가 그래 이거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저거를 그래 깨리게 이게 손이 안 갔는데 자연사였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천운이에요. 천운 맞죠 여러분들? 어? 이거 솔직히 깨지는 게 말이 아니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그죠? 이거 천운 따른 거야 나한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천운이 저한테 한 두 번 정도 따라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걸 이겨버리네 시청자분들. 어? 이걸 이겨버리네 세상에나. 이래서 여러분들 뭐다? 인생은 뭐다? 운칠기삼이다. 운이 70이라니까 진짜로. 내 의지 내 실력 뭐 어? 그런 것보다 운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제가 좀 잘 싸우긴 잘 싸웠거든요. 잘 싸우긴 잘 싸웠는데 아 탱크 존나 씨긴 씨다 진짜로. 어? 아 씨다 씨. 어? 드라곤만 드라곤 가지고는 탱크를 잡을 수가 없다. 이 삼삼업 탱크를 잡을 수가 없어 드라곤으로는. 와 졸라 빡시네. 제글루님 슈퍼 채팅 2,000개 감사합니다. 오피셜 치면 네탓 이기면 운탁.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아 그게 아니라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 게임 보면 여러분들. 인정? 이거는 진짜로 제가 우리말 따랐습니다. 솔직하게 맞잖아 솔직하게 딱 봐도. 인정? 어 진짜 결정적인 운이 안 따랐으면 못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진짜로 이거는. 어 맞아. 정말 중요할 때 운이 따라줬어요. 야 사실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프로듀스가 이기는 구조는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지금 보니 3대 EMP 진짜 적중률 오지네. 어 인정합니다 솔직하게. 예 아이고 조기승기 더 2,000원 과자입니다. 인정합니다 솔직히. 어? 뭐 200D 믹싸움 잘하고 뭐 탱크 맞고 이런 거 잘할 수 있는데 EMP 맞춘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EMP를 갖다 잘 맞추는 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그 EMP 맞추는 엣지를 이 정도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보통 얘기 아닙니다. 예 솔직하게. 어 EMP는 좀 잘한다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땅땅땅 맞추시는 거 아니거든요. 예 솔직하게. 어 맞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원래 프로듀서가 이길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려면 프로듀서는 200이 된 상태고 자원이 한 지금 현재 상태에 한 3, 4천 있어야 돼. 3, 4천. 어? 어.
3, 4천이 이제 세일가 된 상태에서 게임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예, 지금 이런 상태로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 아 이게 졸라갔다. 야! 야 이게 졸라갔다 여러분들! 아 이거였다 이거! 아! 시청자분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 천운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이거 한 방 때문에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맞나요? 시청자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모든 운을 종합하더라도 이거 한 방 떨어진 것보다 못합니다. 이거 한 방 때문에 이겼어요 정확히. 위지경 같다. 시청자분들 맞나요? 예. 예? 정확히 이것 때문에 이겼어요. 정확히 이거 한 방 때문에. 아 이때까지 모든 운은 다 필요 없어. 이거 한 방으로. 어? 막혔네. 예? 뭐고? 야 이거 막혔어? 예? 야 EMP 또 맞았다. 야 이거 맞아? 야 EMP 또 맞았어 여기서. 이 양반 이거 여기서 EMP를 또 날렸어. 또 맞았어. 이거 막혔네. 내가 못 이기는 건데 사이즈가. 여러분들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무슨 판단해서 이겼지? 여러분들 이건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를 지금 다 잡아놔가지고 이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판단한 거야? 설마? 설마? 야 뭐야? 뭐야? EMP 또 맞았어. 와 EMP 졸라 아프다. 어? EMP 졸라 아픈데? 어? 아 기호야 니 지금 뭐하는 거야? 야 니가 이거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야 뭐야? 예? EMP 또 맞았어. 와 EMP 진짜 아프다. 여러분들 진짜 아파. 아 이때 끝난 거네 게임. 아 여러분 보세요. 시청자분들 보세요. 지금 이때 정확히 게임 끝난 거예요. 이때 지금 끝났어. 심지어 지금 모아놓은 자원 없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예 보세요. 응? 모아놓은 자원 없고 말라가죠. 거의 말랐죠. 그죠? 여기는 아예 말랐죠. 그죠? 지금 제가 자원 캐는 곳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없어요. 여기 없 아무 자원 캐는 데 아래쪽에 없고요. 여기 지금 딱 두 개 있거든요. 두 군데 딱 두 군데 자원 캐고 있어. 근데 거의 다 두 군데는 말라가. 아 어? 여기 짜투리미네랄 먹고 야 이거 좀 크긴 했다. 여러분 잠시만 이거 좀 크긴 했는데 이거 짜투리미네랄 생각보다 맞죠? 어. 근데 테라는 보시면은 예. 세핑이죠. 세핑이죠. 그죠? 어 여기가 말라긴 말랐는데 여기랑 여기가 세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토스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 어. 돈이 없어 돈이. 아 이거 근데 오지게 크긴 했다 여러분. 좀 먹었네 자원을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서 이때 어떻게 먹인 겁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맞아요? 예? 이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택 딱 먹였어요 여러분들. 드래그 어택을 먹였는데 그러면서 하이템으로 지지면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슈팅스톰으로. 야 이게 생각보다 컸나 본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컸나 보다. 어. 야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컸나 보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 건투로 치면은 여러분 나 그냥 그러기야. 나 이미 그러기 됐어. 휴청이청 그러면서 아 나 이제 죽었다 내가 졌구나 아 오늘 그냥 어 이 상태로 TKO패 당하는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한번 후들렸어. 넘어지면서 휘둘렀는데 지금 여기 턱, 상대가 지금 턱에 걸린 거예요 지금.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로 나 거짓말 안 하고 어? 내가 TKO패라는 걸 지금 머릿속에 지금 딱 아 그냥 졌다 TKO패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한방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지금. 카운터 펀치로 맞아? 형들 이거 맞냐? 에너 고우고우 에너 고우고우 고우들 이 와중에 커맨드 2,300 이런 거 지렸네 진짜로. 맞아요? 여러분들? 맞아? 아 커맨드 깬 거 컸다 이거. 은근히 컸다. 보자. 어. 9시 커맨드 띄었고요. 본진 커맨드 띄었고요. 앞마당 커맨드도 띄었었네요. 야 이거 맞아? 야 뭐 이런.. 예? 아니 필살기를 몇 번을 쓰는 거야? 여러분들 예? 아니 필살기를 몇 번을 쓰는 거 도대체. 와 이거는 아니 부활 버튼을 몇 번이나 누르는 거냐고 지방. 근데 여러분들 이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 장면인데 돈 일단 400은 남겨서 일단 여기다 지어놨어 일단은. 일단 여러분 말은 끝나니까 여러분 상대 테란 여기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다 자원 다 말랐어요. 맞죠? 자원을 파는 곳이 아예 제로예요. 근데 미네랄이 163원이야 그죠? 근데 남아있는 병력이 이래요. 이걸로 여기 못 밀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자원을 수급을 하니까 병력이 계속 쌓이니까 테라는 그죠? 애쉬 붙었잖아 그죠?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무슨 생각? 아, 센터에 커맨드는 붙지 마라, 일하지 마라 했는데 셔틀 정차 갔더니 일을 파고 있네. 아, 이거 시간 주면 진다. 넥서스 완성되라 멀었고, 그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때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어. 보세요, 이때 원래는 스테이지 필드 갔다가 먹이면서 들어갔어야 돼. 원래는.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스테이지 필드를 못 먹인 상태로 간 거야. 원래 이렇게 스테이지 필드를 땅! 땅! 먹이고 들어갔으면 됐는데 제가 아 급해가지고 제가 좀 들어갔어요. 이때 병력 피해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사실 이거 한번 땅! 땅! 먹였어야 되는데 네 마리만 딱 얽았으면 됐는데 이때 갑분싸로 못 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와중에 다행이었던 거 이게 커맨드가 날라갔어. 시청자분들 맞나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맞아요? 예? 그 와중에 다행히 커맨드가 날라갔어. 내가 1.4는 못했는데 날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테란이 커맨드가 이 양반 이거 도대체 몇 번 쓰는 거야 이거를. 자, 본진 커맨드 날렸고 여기 커맨드 날렸고 여기 커맨드 날렸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커맨드가 이쪽으로 띄우는 거예요. 이게 부활 버튼 또 쓴 거야 지금 테란은. 시청자분들 예? 이게 지금 부활 버튼을 지금 5번 쓴 거야 이번 판에. 마지막 버튼을. 그러니까 이제 이 테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캔이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스캔이 없어요. 스캔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자원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전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병력으로. 미네랄이 지금 1입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상대 테란 지금 미네랄이 1이에요 1. 미네랄이 1인데 자원이 캐는지 안 캐는지 모르다 보니까, 스캔이 없으니까 모르다 보니까 지금 러쉬를 한 거예요. 여기 파면 끝나거든, 그죠? 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미네랄은 1이고 커맨드 날라오고 있고 어 그러니까 여기에 자원을 파면 이제 지는 걸 아니까. 근데 봤는데 프로브가 일을 안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테란도 이제 아 이거 이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자원으로 아칸을 뽑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맞나요? 응? 응. 이거 지금 부활 커맨드 오고 있잖아요, 그죠? 부활 커맨드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원을 수급하려면은, 그죠? 예. 그니까 이러면서 EMP 여기다가 맥인 거고, 그죠? 한번 맞았죠? 근데 뒤에다가 이걸 빼놨거든요 여러분들. 맞아? 시청자분들 맞나요? 예. 스캔을 뿌렸으면 아마 얘네들을 썼을 거예요. 얘네들을 맥였을 거야 EMP를. 근데 일부러 제가 앞에다가 없는 애들 냅두고 뒤에다가 이렇게 놔두단 말이에요 최후의 보루로 제가. 아 근데 스캔이 없으니까 앞에 있는 애들 그냥 맥인 거예요 EMP를. 급하니까 얻은 게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때 이제 아이스 에이지가 들어간 거예요. 어 그리고 골리앗이 하필이면 빨피야. 그래서 어떻게 아비터에게 잡힙니다. 예. 드라곤 없어요. 아비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거라곤 악한 세 마리 끝이에요. 끝입니다. 없어. GG. 어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운이 아니면 여러분들 뭐가 운입니까? 맞죠? 예. 이게 내 병력이 다였어요. 예. 이게 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천운이 달랐다. 진짜 진지하게 리플 보니까 여러분 더 실감 난다. 보니까 보통 양반 아니네 이 양반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 프로토스가 테란전한테 아무리 유리해도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역전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테란한테는 계속 기회가 생깁니다. 아, 오늘 그 ASL 태경이랑 오늘 제어랑 했잖아요. 태경이랑 제어랑 했거든요 오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태경이가 첫 번째 게임에서 상황이 진짜 그랬거든요. 땡더블 꽂고 세 번째 멀티도 빠르고 네 번째 멀티도 빠르고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정말 유리했어. 게이트 다 채지고 막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멀티 태스킹이면 모든 뭐 병력 생산하면 견제면 뭐 리콜이면 5만 거 다 했어. 심지어 할루시네이션 리콜까지 다 하고 5만 거 다 했어. 프로듀스가 할 수 있는 최꼭대기에 있는 플레이를 했어.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 전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생산도 마찬가지고 멀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역전당했거든요. 역전당해서 테란한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그 테란전 강의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릴 때 왜 캐리어를 쓰느냐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캐리어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캐리어를 써야지만 테란이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다라는 것. 캐리어를 안 쓰잖아요. 아비터를 쓰고 셔틀을 쓰잖아요. 테란이 안 튀어나오고 200 갖춘 상태에서 3-4만만 갖추고 어떻게든 제일 마지막에 먹는 자원을 갖다가 가져가면 테란이 이기더라고. 오늘도 그렇게 졌거든 태경이가. 그 첫 번째 경기 아마 이겼으면 오늘 막 태경이 아마 올라갔을 거야. 근데 그 경기를 지면서 무너진 거지. 그죠? 예, 아무튼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황이 꽤나 많이 유리하더라도 캐리어 가는 것은 약간 좀 어떤 이제는 약간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약간 또 필수에 가까운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캐리어 가기 전에 너무 좀 빤하다 싶을 때에는 아비터 캐리어. 아마 첫 번째 경기에서 태경이가 아비터 리콜 2주를 하면서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투스타 투스타 아비터 계속 뛰면서 이렇게 지상군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역전 당했어요. 제가 방금 당하기 그냥 직전까지 갔듯이 역전 당했거든요. 그렇게 역전 당했는데 아비터를 가더라도 아비터 리콜 방어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캐리어를 갔으면 아마 태경이가 아마 이겼을 거야. 첫 번째 경기 진짜 아비터 캐리어 갔으면 그죠? 예, 그러다